자, 여러 가지 함수 정적분 나왔습니다. 이제 정적분 파트죠, 정적분. 근데 요 파트 내용은 뭐 별로 다른 내용이 없어요. 앞에 보면 수트 180쪽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수트 내용과 별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되고, 당연히 적분 내용은 다항함수는 아니겠죠. 자, fx가 닫힌 구간의 연속일 때 fx한 부정적분을 large fx라 하고, 그때 범위가 생겨버리면 이제 정적분이라 부르는데,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세요, 이거죠. 맞지? 그래서 적분한 거에 a, b, 그리고 b부터 집어넣고 a 집어넣은 걸 뺀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도 수트 내용과 다른 건 없어요. 상수는 나갈 수 있고, 맞죠? 적분은 덧셈 뺄셈 따로따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구간이 이어진다면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한 번에 a부터 b까지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인데, 이것도 수트 내용에서 하긴 했어요. 우함수가 뭐예요? 기억 잘 없는 사람들 다시 봐주는데요. 우함수라는 내용은 짝함수입니다. 짝함수.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인 형태에서 우리가 많이 비교하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교했을 때 2차함수 비교하면 y축의 대칭이죠. 맞지? 그래서 아, 얘는 y축 대칭이다. 그리고 기함수. 기함수는 홀함수입니다. 그래서 홀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원점의 대칭이에요. y는 x, y는 x의 제곱, 이런 거 비교해보면 되죠. 맞지? 근데 이제 우리는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우함수인지 또는 기함수인지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우함수와 기함수와 곱하면? 자, 홀짝 곱하면요? 짝, 그건 숫자 개념이고, 우리는 지수에 대한 개념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냐면 2차함수와 1차함수를 곱하면 3차함수가 되죠. 맞지? 홀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 이해됩니까? 또는 우함수와 우함수 곱하면요? 우. 기함수, 기함수도? 우. 이해됩니까? 요런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 이 함수 내용의 형태를 보고 언제 쓰냐? 범위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나왔을 때 쓰는 거죠. 자,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걸 기준으로 얘가 뭐 0이다.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a이고 여기가 a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이나 이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뭐 할 거다? 같을 거다. 그러니까 우함수라면 얘를 굳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로 가지 않고 0부터 a까지로 간 다음에 두 배 하면 되죠. 맞지? 그래서 우함수 같은 경우는 두 배에서 0부터 a까지. 기함수 같은 케이스는 얘가 만약에 우리 그냥 흔히 알고 있는 3차 함수로 가정하면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나눠지면 얘의 넓이와 얘의 넓이는 같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부호고 얘는 플러스 부호이기 때문에 적분, 정적분상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둘 다 있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다? 빵 되겠죠. 그래서 기함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윗끝과 아래끝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면 fx의 절대값은 적분값은 0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내용은 이건 다 수트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언급한 것 뿐이죠. 자, 오늘 이제 유리함수를 가지고 적분할 건데, 자, 무리함수도 있고 뭐 유리함수도 있고, 어차피 기본적인 우리가 배웠던 다항함수의 꼴로 바꿔서 정리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리함수 나왔을 때 풀었던 게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 정리할 때 유리함수가 나왔어. 이거 적분할 때 가장 많이 써먹었던 게 지난 수업에도 한번 했었죠. 분분수꼴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읽고 분수분의 1 나오기 때문에 분모가 다항함수로 돼 있는 분수분의 1 나오면 ln으로 적분된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요렇게 한번 읽읍시다. 왜냐하면 얘는 그게 안 돼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그 분분수 꼴이 아니죠. 그래서 따로따로 읽으면 x분의 2 더하기 x제곱분의 1 dx입니다. 그럼 얘는 2,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1 dx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제곱분의 1 dx 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근데 그냥 바로 합시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적분합시다. 얘 적분하면 얼마 돼요? 2는 잠깐 놔두고 x분의 1 적분하면 얼마 돼요? ln x입니까? 그럼 이거 2ln x가?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얘 적분하면요, 얘는요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x의 마이너스 2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빨라져야 돼요. 1 더한 거 밑에 깔리니까 마이너스 1 깔리고요. 그리고 위에 거 1 더하니까 마이너스 1승 돼버리죠.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적어놓을까 그냥? 일단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얘가 1부터 2까지고 집어넣으면 얼마 돼? 2 ln 2 빼기 2분의 1입니까? 에서 뺍니다. 뭐를? 1 집어넣으면 0이죠. 앞에 거는? 맞나? 빼기 1. 정리하면 2 ln 2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뭐 이렇게 나오나요? 됐나요? 별거 없죠? 적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2번 정리합시다. 인테그랄 완전제곱식 돼 있으니까 갖다 풉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루트 x 플러스 x의 dx죠. 맞나요? 이것도 원래 다 갈로 해야 돼요. 자, 정리합시다. 0부터 1까지 돼 있네. 앞에 거 적분하면요? 3분의 1 x 세제곱. 할 수 있는 거 빨리 끝냅시다. 그러고 x 루트 x는 x의 뭔데요? 2분의 3승이죠.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이거 2분의 5 되고 그게 2분의 5가 또 분모에 깔리죠. 그럼 5분의 2가 되겠네. 맞죠? 그럼 5분의 2의 x의 2분의 5제곱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뭐가 돼요? 5분의 4 되고 x의 2분의 5제곱이죠. 됐나? 쌤이 이렇게 안 바꿔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풀게요. 그 다음 플러스 얼마 돼요? 2분의 1 x제곱. 이거 0부터 1까지야. 어차피 얘는 0 집어넣으면 지금 다 날아가죠. 0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니까 1만 집어넣으면 되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분의 1 빼기 5분의 4 더하기 2분의 1. 뭐 30분의 얼마 나오겠네요. 정리할 수 있죠. 자, 3번 봅니다. 3번 보면 얘는 인테그랄 돼 있는데 요거 쌤 아까 얘기했는 거네. 지금 분분수식 쓰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얘는 x-2x-1 분의 1 에 dx죠. 자, 그 분분수 쓸 때 항상 작은 수를 앞에 갖다 놓는 게 편합니다. 맞죠? 자, 일단은 조금 더 나눠서 합시다. 얘 나누면 얼마 돼? 뒤에서 앞에 거 빼면 어차피 1이고요. 맞죠? 따로따로 읽으면 x분의 2분의 1 빼기 x-1분의 1의 dx입니다. 적분합시다. 적분하면 ln x-2 빼기 ln x-1. 맞나요? 4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ln 2 빼기 ln 3 빼기 3 집어넣으면요? 0. ln 1은 0이죠. 또 빼기 ln 2. 따라서 얘는 ln 2 더하기 ln 2죠. 그럼 2ln 2죠. 빼기 ln 3.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얘를 ln 2니까 ln 4 빼기 ln 3이고 빼기는 진수끼리 나눗셈이니까 ln 3분의 4. 뭐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거는 문제마다 뭐 포인트가 다른 거니까 어차피 바꿀 수는 있잖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지수함수의 정적분입니다. 우리 지수함수 적분 되죠? a의 x제곱 적분하면 얼마 돼요? a의 x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나오죠? ln a분의 ax제곱이죠. 맞나요? 잘 봤지? 한번 빠지면 이래 된다. 자, 얘는요 1번 적분합니다.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좀 편하게 합시다. 3 곱하기 9의 x제곱입니까? 네. 맞나요? 되죠? 그럼 적분 바로 들어가면요 3은 잠깐 놔두고 9의 x제곱 적분하면 ln 9분의 9의 x승이죠. 됐나요?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ln 9분의 27인가요? 네. 빼기 0 집어넣으면요? 0. 요거 얼만데요? 1. 1이죠. 그러면 ln 9분의 3 되나요? 네. 맞나? 그럼 ln 9분의 얼마 돼? 24. 뭐 책에 보면 또 빼놨죠? 빼놓는 거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2번 볼게요. 2번.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의 3x 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x 제곱이다. 맞나? 적분 따로따로 하면 되죠? 적분합시다. 2의 3x 제곱 적분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 나와야 되죠. 왜? 이거 미분하면 3 튀어나오잖아. 맞지? 똑같은 개념이니까. 얘는 3분의 1, 2의 3x 제곱. 그 다음 얘는 미분하면요? 그렇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나와야 되죠. 맞지? 마이너스 3분의 1의 2의 마이너스 3x제곱 되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1 집어넣읍시다. 1 집어넣으면요. 3분의 1 2의 3제곱 빼기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제곱. 맞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3분의 1 2의 마이너스 3제곱. 맞아? 마이너스 3분의 1 2의 3제곱. 자, 얘 빼기 빼기니까 얼마 돼요? 3분의 2 나오나? 그리고 2의 3제곱에 얘도 똑같은 거죠, 형태가?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3분의 2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제곱 됐나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또 책에는 뭐 분수로 만들어놨지만 우리 바꿀 수 있으니까 패스할게요. 3번 봅니다. 3번 보면 0부터 2분의 8까지 sin 2x 더하기 cos x 돼있다. 맞지? 자, 적분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적분. 저거 넣자. 쌤이 지금 옆에서 서있으면 안 보여서. 자, sin 2x 적분하면 얼마 돼요? 일단 sin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인 거 알죠? 그리고 앞에 2가 나왔어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코사인 적분하면요? 플러스 sin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정리합시다. 2분의 파이 집어넣었어요.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죠? 네. 코사인 파이가 얼만데? 마이너스 1. 그럼 붙으면 2분의 1. 맞나? 0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요? 요거 1 되나? 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0 집어넣으면? 정리합시다. 됐나요? 네. 그 다음, 4번도 봅시다. 4번. 4번은요, 두 개 다 나와 있는데, 보면, 봐봐. 얘랑 얘 모양이 그 1차죠. 지금 부호만 반대거든요. 네. 마이너스 맞죠?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얘 나오나? 아니지 아닌데 형태가 어떻게 돼있지? 아 아니네 자 그냥 적을게요. 쌤이 이게 x 돼있고 이게 y 돼있어서 둘 다 x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네.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얘는 코사인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dx 맞나요? 네. 그 다음 이거 더하기 빼기로 바꾸고 이거 윗끝 아래 끝 위치 바꿉시다. 자 빼기 0부터 2분의 파이 맞나? 네. 그리고 얘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dx 이래나도 되죠? 네. 어차피 문자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자 정리하려고 봤는데 구간이 같죠? 구간이 같으면 아래끼리 더셋 뺏음 가능하다는 말이고 모양 같은 코사인 x, 코사인 x는 안 없어지네요. 2의 x승 2 없어지네 맞지? 그럼 얘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 코사인 x dx가 되네. 됐나요? 코사인 적분합시다. 코사인 적분하면요? 헷갈리면 안 되죠? 미분이 코사인일 때 마이너스니까 사인이 적분하면 마이너스 나옵니다. 2 sin x의 0부터 2분의 파이 맞나? 네. 정리하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 2 0 집어넣으면 0 그러니까 빼기 할 것도 없죠. 됐나요? 네. 자 3번 봅니다.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나와요. 자, 정적분 파트 우리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달라지면 끊어서 해줘야 돼요. 맞죠? 네. 끊어서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0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fx를 적분하라고 돼 있어요. 맞나?
근데 이 fx가 파이보다 작을 때랑 파이보다 클 때랑 함수가 다르단 말이야. 네. 맞죠? 그래서 나는 뭘로 가겠다? 나눠서 가겠다. 0부터 파이까지 fx랑 맞나요? 0부터 아니 파이부터 2파이까지의 fx랑 나눠서 적분하겠다. 자, 0부터 파이까지는 이놈이 뭐가 돼요? sin x로 되죠. 바로 적분해도 되죠. 우리 sin x 적분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x.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0부터 파이까지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얘 적분합시다. 코사인 x 적분하면요? 사인 x 더하기 x입니까? 얘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네요. 자, 계속 정리합시다. 코사인 파이 얼만데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1. 0 집어넣으면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1이가? 네. 더하기 얘는요? 2파이 집어넣으면 빵! 여기 2파이 됩니까? 빼기 내가 갈로를 이래 해가지고 파이 집어넣으면 얼만데? 0. 파이. 그럼 빼기 파이가? 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더하기 파이 더하기 2 더하기 파이겠죠. 됐나요? 네. 할만하죠? 네. 그 다음 4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다 돼 있는데 일단 그래프의 형태는 알고 있으면 간단하죠. 맞지? 근데 그래프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x제곱이라는 말은 뭔데요? 이 x제곱이라는 게 뭐야?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이 x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요거 얼만데요? 1. 맞나? 맞죠? 이거 2만큼 내리래요. 그러면 정근선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네. 맞지? 얘 대충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나옵니까? 네. 0 집어넣으면 얼만데? 마이너스 1이가? 아 선생님 미쳤다. 그래프 이상하게 그랬네. 이렇게 되죠? 네. 이해됐나요? 자, 뭐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절대값에 놨잖아. 맞지? 그래프 없어도 돼요. 원래는. 맞나? 네. 이렇게 가고 있겠죠. 이게 정근선 형태가 되니까. 맞나요? 자, 지금 파란색 부분이거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은 0부터 어디까지야? 1까지죠. 맞지? 근데 요 점을 내가 알아내야 되거든. 맞아요. 절대값이 0 대기 하는 값은 이거 0 대기 하는 값 찾으면 되잖아.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란 말은 2의 x제곱이 뭐란 말이고 2라는 말이고 양변에 ln 깔아버리면요 x는 ln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지금 뭐야? ln 2가 되겠죠. 맞니? 그럼 1이 크나 ln 2가 크나? 1. 1이 크죠. ln 식에서 1은 ln 2잖아. 근데 얘는 지금 2.72.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했을 때는 2가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한 1, 1은 여기 좀 있겠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넓이는 요 부분이겠죠? 내가 당연히 지금 그래프 없어도 풀 수 있다 했어요. 했는데 그냥 보여준 겁니다. 자,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일단 그럼 내가 식을 나눠야 되겠네. 0부터 어디까지? ln 2까지는 얘 그래프의 뒤집어진 케이스의 그래프로 봐야 되기 때문에 2 마이너스 그러면 그냥 부호만 내가 이렇게 할게요. a dx 해도 되죠? 더하기 5번은 뭔데요? ln 2부터 1까지입니까?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dx죠. 자, 적분합시다. 얘 적분하면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죠 뭐. 맞나? 얘 적분하면요? 2x 이거 0부터 ln 2까지 똑같이 적분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가 이거 ln 2부터 1까지가 됐나요? 네. ln 2 집어넣었어요. ln 2 집어넣으면 이거 2대죠 이거. 그럼 앞에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2되나요? 네. 이해 되나? 맞죠? 네. 여기에서 뺍니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거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다시 여기 1 집어넣으면
2 빼기 2가 여기 ln 20을 넣으면 2 마이너스 2ln입니까? 됐나요? 일단 얘랑 정리하면 무조건 두 배 차이 나오죠. 맞나? 요거 두 개만 정리해도 얼마야? 4ln이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리고 중간에 거 비교하면 되는데 요거 얼마인데? 플러스 1이가? 그럼 마이너스 2가? 그럼 마이너스 1로 나오나? 그 다음 플러스 2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 4ln 2 마이너스 5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네. 형태는 간단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함수. 자, 사인은 우함수입니까 기함수입니까? 다시 사인은 y축 대칭인가요 원점 대칭인가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 기함수. 맞나? 또는 호람수. 됐어요?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아까 잠깐 했을 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범위 안에서 여기 있는 얘가 기함수라면 맞죠?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빵 나오죠? 그러면 지금 사인 기함수니까 애초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탄젠트 기함수죠. 원점 대칭이니까. 따라서 이 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인데 자 코사인 x는 또 하필 우함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의 코사인 x dx한 값에 2만 곱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적분 계속 들어가면 얘는요 코사인 x 적분하면 사인 x 되고요. 얘가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어차피 0 집어넣어봤자 0이니까 신경 안 쓰고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3 맞나요? 이해되나요? 그 앞에 2 있기 때문에 뭐 돼요? 그냥 루트 3 되겠죠. 됐나? 그 다음 봅니다. 두 번째 거 쌤 잘 보세요. 얘 이거 뭔데요? 우함수죠. 얘 뭔데요? 기함수죠. 두 개 곱하면 기함수 됩니다. 됐나? 그래서 뭐 외울 때 기우기 기기욱 하고 막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외워도 되고 개념만 알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맞죠? 1차함수 2차함수 곱하면 3차함수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짝함수 호람수 곱하면 지수끼리는 두 개 돼버리면 다시 호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전체로는 기함수. 그러면 위끝 아래끝 부호만 같고 절대값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코사인 3x만 보면 되죠. 코사인 3x는 뭔데요? 코사인 그래프는 우함수야 그 기함수야? 코사인은 y축 대칭이잖아. 우함수죠. 이 앞에 3이 붙었는 이유는 뭔데요? 이유가 아니고 3이 붙었을 때는 주기가 바뀌는 거지 얘가 뭐 기함수가 다른 함수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우함수다. 우함수인데 요 모양이 같다. 그러면 2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3x dx가 되겠죠. 자 정리합시다. 앞에 2 곱해져 있고 3분의 이거 왜 내가 물결을 치고 있나. 자 3분의 1 사인 3x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리합시다.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되죠. 네.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가?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 되나? 네. 0 집어넣으면 0. 빵. 그러니까 답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2. 됐나요? 네. 그 다음 주기함수의 정적분. 자 이거 뭐 다 똑같이 했던 겁니다. 그냥 보면 알겠지만 그냥 다항함수 자리에 지금 초월함수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맞죠? 자 코사인 2x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코사인 2x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원래 코사인 2x의 그래프는 자 하나 둘 셋 넷 잡으면 코사인은 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얘가 지금 앞에 2가 깔렸어. 이 말은 원래 주기에 2로 나누라는 거죠. 반이죠 반. 그러니까 원래 주기가 2파인데 얘는 얼마 된다? 파이. 그럼 얘는 얼마 된다? 2분의 파이. 얘는 0. 그럼 얘는 4분의 파이. 얘는 4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야. 왜? 문제 범위가 어디까지 나와야 됐거든? 0부터 2파이까지거든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프의 성질만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직접 그리진 않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실수도 적고 다른 방법도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일단 똑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됐나요? 근데 이놈을 갑자기 또 뭘 시켜버린 거야? 절대값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요. 이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 요건 지워도 되겠네? 자, 요건 지웠어요. 그리고 원래 코사인 그래프 자체는 무슨 함수였다? 우함수였다. 우함수라는 말은 원래 이쪽에 있는 요 모양 요렇게 됐을 때 요 모양이랑 이쪽에 둘러싸인 요 넓이는 뭐하다? 같다. 이 말은 여기서 끊어놓으면 요거 두 개 넓이도 뭐하다? 같다. 그럼 이거 지금 다 같은 거죠? 맞죠? 그럼 나는 지금 뭐부터?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적분해서 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적분합시다. 뭐를? 그냥 원래 있는 코사인 EX조에는 파란색으로 내가 새로 올려서 만든 그래프는 아니거든요. 새로 올렸으면 어떻게 돼? 부 반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코사인 EX의 그래프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몇 번 곱하면 되냐 묻는 건데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개수 구해도 되지만 전체가 2파인데 얘가 하나를 4분의 파이로 쪼개놓고 들어갔으니까 8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오죠. 그래서 옆에 8만 곱하면 끝난다. 그래서 8 곱하기 자 코사인 EX 적분하면요. 2분의 1 사인 EX 되고 0부터 4분의 파이까지고요. 자 4분의 파이 때려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사인 2분의 파이 됩니까? 1이죠 1. 그럼 이거 2분의 1 나옵니다. 그럼 4 됩니까? 0 집어넣어봤자 뭐 되니까? 0 되니까 이걸로 끝나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앞에 건 간단하죠?